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린 스피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 골프는 이 홀의 마무리 지점인 그린에서 퍼팅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그린 스피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필드로 갈 때 항상 1시간 정도는 일찍 가는데요. 그린에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날의 나의 컨디션도 한번 알아보고 그린 빠르기에 대한 스피드도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서 아 이만큼 쳤을 때 저만큼 가더라, 저만큼 쳤을 때 이만큼 가더라, 내가 오늘 하는 스트로크는 약간 공이 당겨지더라, 밀어지더라,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사용하는 정상적인 18홀 그린과 연습 그린과의 어떤 컨디션 차이는 항상 있긴 있더라고요. 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스퀘어를 서지고 몸이 어드레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대로 스트로크를 해봤을 때 아, 공이 어떻게 가더라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 괜찮네요. 또한 코스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식으로 오늘의 그린 스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2.0, 2.5 이런 식으로 표기해둔 팻말을 관심 깊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저게 뭔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린의 스피드, 라이를 놓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그린의 스피드로 인해서 공이 휘고 안 휘고 어떤 이렇게 들어가는 그 라이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 그린 스피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린의 경사도를 보는 저울입니다. 그린의 경사도를 보는 이유는 이 스팀프 메타라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공을 이 홈에 올려놓고 천천히 이 수평을 다 재놨기 때문에 거의 평지라고 볼 수 있고요. 평지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들어 올렸을 때 한 20도 각도, 이 스팀프 메타에 들어 올려진 이 각도가 한 20도 정도의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은 구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 위치에서 굴러온 정도의 그 거리를 이렇게 마킹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스타트에서 굴러온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먼저 체킹을 해주고, 하지만 공의 간격이 뭐 20cm 이상 차이가 나면 무효화 처리돼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최초에 공을 굴렸던 자리를 체킹을 해놓고 마킹을 해놓고요, 다시 반대 위치로 걸어옵니다.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 이 자리에서 자 너무 정확하게 굴렸네. 이렇게 양방향에서 공을 굴렸을 때 공의 거리가 20cm, 이 최초로 굴린 자리가 예를 들어서 2m 였을 때 반대로 가서 2.5m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는 무효화 처리돼서 수평이 아닌 곳으로 그렇게 다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반대에서 굴렸을 때는 지금 2m55, 반대 방향으로 굴렸을 때는 이 중간점이 2m65 정도,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내리막이 살짝 더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m55와 65의 중간을 봤을 때 2.6, 우리가 2.6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측정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특별히 이런 스팀프메타라도 구해서 여러분들께 이 그린의 스피드의 기준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와 2.6 그 사이의 그린 스피드를 보고 있는데, 뭐 연습 그린이 사실 2.5 정도면은 우리나라 일반 그린의 아주 기본적인 평균적인 그린 스피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곳은 내리막이거든요. 내리막을 엄청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측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내리막에서 어우 자가 부족해,
7. 4.5m가 나왔네요. 이 그린 스피드 4.5m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자, 내리막 2.4에서 굴렸으니 그린 스피드가 4.5가 나왔죠. 그렇다면 공을 올리고 다시 이 흘러온 자리에서 오르막으로 굴려 보겠습니다. 이게 측정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몇 메다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재시려면 이거는 무조건 평지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오르막 다시 한번 굴려 볼게요. 오르막 이렇게 오르막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얼마 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막 퍼팅할 때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어느 정도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직접 하는 이 실전의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거리가 1.7. 이게 무엇이냐면 대부분 오르막 퍼팅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할 때 스탠스를 이렇게 짧게 쓰고 긴 퍼팅 점점 길게 롱 퍼팅을 해야 되는데 발의 스탠스는 이렇게 항상 똑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사실 중심을 이 건물의 지지대 건물의 기둥이 내 발의 스탠스라고 하면 이 기둥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손이 많이 쓰고 이 스트로크에 많이 떨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만큼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 오른발의 뒤꿈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좋은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내가 긴 퍼팅을 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 다시 표현을 한다면 쇼 퍼팅과 그냥 중간 퍼팅과 미들 퍼팅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나의 왼발 안쪽에 공을 두고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 크기 안에 오른발 안쪽 이 오른발 안쪽까지 스트로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짧은 스트로크를 하게 될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이것도 너무 이렇게 가깝게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백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그 크기까지의 공간에 발 뒤꿈치를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짧게 들어서 치고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길잖아요. 조금 더 오른발을 벌려서 그 안에다 두고 치고 자, 그 다음은 좀 더 기니까 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 큰 어드레스를 쓰고 치고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에 대한 것도 좋지만 어떤 스윙을 하더라도 이 발 안에서 움직이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크기를 생각을 해서 발 뒤꿈치 안쪽까지 스트로크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발을 넘어가는 스트로크는 이 중심을 좀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손목이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스팀프 메타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린 스피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그린 스피드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린에서 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린 스피드에 대한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출발 전에 항상 확인을 하시고 연습하시면서 아, 이 정도 스피드에는 이런 정도의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꼭 익히시고 항상 즐거운 라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